자, 토트넘이 레스터 시티 원정에서 1-4로 졌습니다. 네, 아주 발렸습니다. 네, 4-1. 24평 한번 해주시죠. 진짜 인간적으로 토트넘 너무나 못하더라. 네. 네. 자, 벤치부터 뭐 선수들까지 누구 하나 제대로 한 게 없는 경기였고요. 일단 손흥민 선수에 대한 얘기부터 좀 해보면, 네. 사실 기회 자체가 없었던 것도 맞습니다. 손흥민 선수가 이날 풀타임을 뛰었는데 뭐 슈팅이 결국 한 번 있긴 했지만, 네. 88분에 첫 슈팅이, 네. 나왔고요. 그러니까 손흥민하고 케인이 88분까지 슈팅이 없었어요. 그걸로 모든 설명이 끝난다고 봅니다. 그만큼 공격 어떤 완성도가 굉장히 떨어지는 축구를 보여줬고, 문제는 뭐 공격이 막히는 경기들이야 토트넘이 많이 있었지만 수비에서 그래도 어느 정도, 토트넘 수비가 문제가 많다고 하지만 그래도 결정적인 경기에서 늘 좀, 그렇죠. 뭐랄까 실점을, 네. 많이 피하면서 결과를 내왔으니까요. 그렇죠. 결과를 내왔는데 이번 경기에서는 요리스 빠졌고 로메로 빠졌고 요게 경기 내용에 아주 심각하게 반영이 됐습니다. 로메로가 좀 활동 범위가 넓잖아요. 자기 자리 외에도 뭐 다이어스 똥싼 것도 치워주고 막 이렇게 많이 커버해줬는데 빠진 것이 좀 컸고, 그래서 오늘 레스터 선수들이 다이어를 정말 업수히 여기면서, 야, 다이어가 앞에 서 있으면 전혀 부담을 갖지 않고 그냥 때려요. 돌리지 않고, 네. 슈팅을 때리는데 그게 다 들어갔습니다. 네. 참 토트넘의 정말 총체적 난국. 감독이 들어왔는데 왜 이럴까요? 일단 콘테 감독의 표정부터 해서 그렇게 아직까지 몸이 좋아 보이진 않았어요. 네. 네. 일단 콘테 감독이 없을 때 거한 맨시티를 잡았던 토트넘인데, 콘테 감독이 돌아오면서 이번 경기에 지난 시합하고 좀 다른 선택을 좀 했습니다. 저는 좀 이해가 안 가는 게, 물론 이해를 할 수는 있습니다. 큰 기대를 갖고 포로를 영입을 했기 때문에. 그렇죠. 근데 맨시티는 때 뜻밖의 로얄을 썼고 로얄이 굉장히 잘했단 말이에요. 그렇죠. 근데 그 선수를 굳이 선발로 빼면서 포로를 기용을 했는데 포로가 정말 최악의 데뷔전을. 포로였죠. 포로가 아니라 포로. 네. 바로 잘해야 됩니다. 네. 아, 네. 네. 포로가 못하기도 못했지만 포로만 트집을 잡을 수 없을 만큼. 그렇죠. 전체적으로 경기 내용이 정말 쉬쉬였습니다. 게다가 좀 운이 따랐잖아요. 전반 14분 만에 벤탄쿠르 골을 들어가는 게 굉장히 행운의 골이었잖아요. 근데 그 행운을 살리지 못하면서 완벽하게 지금 뒤집어진 경기였기 때문에 이거는 좀 여파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. 네. 물론 뭐 레스터도 경기를 잘했습니다. 네. 슈팅 깔끔하게 잘했고, 그 다음에 이제 중원 싸움에서 거칠게 몰아붙이는 전략이 유효하게 잘 통했고요. 네. 케인을 향한, 케인이 이제 등지고 받는 패스 혹은 이제 돌아서기 위해서 그렇게 연결되는 패스를 다 끊어내면서 그게 또 바로 레스터 입장에서는 득점, 토트넘 입장에서는 실점으로 이어지는 장면들이 계속 나왔고요. 네. 그리고 이어지는 장면들은 보면 거기서 또 이어지는 시퀀스가 포로가 이제 놓치거나, 네. 혹은 다이어가 그냥 서 있는데 그 앞에서 구석으로 갈아차는 슈팅이 나오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득점이 나왔습니다. 전반전 3-1로 끝이 났기 때문에 사실 그 스코어 차는 많이 벌어지긴 했지만 경기 내용적으로 봤을 때는 레스터 시티도 실수가 굉장히 많았고 레스터 시티가 굉장히 압박 위주로 좀 경기를 풀어가다 보니까 본인들이 볼을 갖고 있을 때 굉장히 섬세하지 못했기 때문에 문제가 많이 있었거든요. 그래서 하프타임이나 후반 초반에 좀 더 빠르게 전술적으로 손을 봤다면 분명히 분위기가 바뀔 수 있었는데, 콘테 감독이 늘 지적이 되는 거지만 뭐 스타팅 라인의 구성이 굉장히 고리타분하고 선수 교체 타이밍을 잘 못 잡는 거, 이게 좀 지적이 많이 되었는데 이번 경기에서 그게 아주 극단적으로 나온 것 같습니다. 전반전에 포로 선수가 최악의 데뷔전 이미 전반전부터 좀 교체가 시급했었고 또 로얄이 폼이 좋았기 때문에 크루셉스키도 이날 굉장히 실수가 많았었고, 네. 두 선수에게 생각보다 너무 긴 시간을 뛰게 만들었고요. 또 운이 안 따랐던 것도 맞긴 합니다. 벤탄쿠르 부상으로 나간 걸 비롯해서. 근데 그런 여러 가지 상황도 변수가 발생을 했을 때 감독이 왜 있습니까? 그런 변수에 대해서 본인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플랜 중에 하나를 실행을 하거나 아니면은 선수 교체를 최대한 빨리 단행을 하면서 팀의 다운된 분위기를 끌어올릴 수 있는 선택을 했어야 했는데 그게 안 됐기 때문에 벤츠 역할, 뭐 제 입중기 할 때 채팅에서 스코치가 났다. 이거는 좀 과장된 표현일 수 있지만 그런 얘기가 나올 만큼 감독이 벤츠에서 경기 중에 보여주는 영향력이 굉장히 제한적이었다는 것은 좀 아쉬움이 아닌가. 가장 좀 아쉬웠던 부분은 뭔가요? 유영 캐스터가 볼 때는. 저는 일단 케인을 향한 패스가 계속해서 막히고. 아, 네. 오늘 그게 핵심이었죠. 네. 계속 막히고 그리고 또 계속 커팅을 당하는데도 그걸 정말 계속 시도를 했단 말이죠. 그렇죠. 네, 그러니까 뭔가 공격진의 이제 전술의 다양화가 좀 부족했던 게
가장 아쉬운 포인트가 아닌가 싶습니다. 그렇죠. 중앙을 거쳐서 올라오는 플레이들이 잘 될 때가 있어요. 뭐 호이비에르나 벤탄쿠르의 경기력이 좋고 상대가 중앙에서 압박을 좀 제대로 못할 때. 근데 오늘 그 부분이 막히다 보니까 이럴 때 선택은 두 가지입니다. 이 팀은 하나는 페리시치를 활용한 무한 크로스, 또 하나는 케인에게 일단 전달을 해주고 케인의 개인 역량에 의해서 지켜내고 볼을 뿌려주는. 근데 두 개 다 안 됐어요. 네. 게다가 이날 상대 팀의 신입 수비수인 이 수타르 선수가 해리 메과이어 닮은 이 선수가 해리 케인을 잡아 먹었습니다. 맞습니다. 네. 해리 케인이 몸을 골대를 향한 적이 거의 없어. 계속 그 레스터 시티 쪽을 등진 상태에서 볼을 계속 뺏겼기 때문에. 그리고 또 공교롭게도 케인에게 가면 다들 케인이 잡아줄 거라고 밀고 다 올라오잖아요. 맞아요. 그때 끝난 다음에 바로 또 실점을 연달했기 때문에 역으로 보면 토트넘은 굉장히 잘 파악하고 나왔다는 거죠. 그리고 토트넘은 그 늘 큰 변화를 주지 않기 때문에 상대가 대책을 세우고 분석을 하고 나온 것이 잘 먹히게 되면 여기서 벗어나기가 힘든 팀이라는 거를 너무도 안타깝게도 이번 시합에서 많이 보여줬습니다. 4-1이지만 실질적으로 6-1 뭐 이렇게 갈 수 있는 경기였어요. 네, 취소된 골도 있었지만 굉장히 지금 토트넘에게는 타격이 큰 레스터가 토트넘 밥이었거든요. 좀 과장해서 그렇죠. 얘기하면. 근데 이런 팀을 상대로 와 이거는 좀 너무 치명적인 패배가 아닌가. 최근 6경기에서 토트넘이 5번을 이겼습니다. 네. 네. 그리고 레스터 홈에서 늘 토트넘이 다득점으로 승리를 했는데 그렇죠. 이번에 간만에 다 실점 그러면서 네. 패배를 했고요. 포로 선수 이야기가 계속 나올 것 같은데 네. 포로 선수 개인적으로도 자신감을 찾기 위해서는 빠르게 좋은 활약을 보여줘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. 아니 왜 데리고 오는 애들만 이래. 네. 아니 뭐 모르겠습니다. 뭐 앞으로 나아지겠지만 포로가 첫 그러니까 2분 때인가요? 그때 첫 실수하면서부터 약간 멘붕이 온 것 같은데 그리고 진짜 내내 좀 많이 못했어요. 네, 그러니까 네. 아까 잘 지적해 주신 것처럼 선수 안 보고 자기가 마크에 선수를 안 보고 공 보고 쫓아가면서 마크맨 놓친 경우도 많이 있었기 때문에 하여튼 여러 가지로 좀 총체적 난국이었던 경기였고 네. 손흥민 선수 레스터 시티 상대로 최근 두 경기 5골 도움 한 개였습니다. 근데 유시팅 하나 기록을 못했고요. 결국 이번 시즌 리그 23경기 나왔는데 골을 못 넣은 경기가 21경기입니다. 네. 좀 치명적이고 그리고 여전히 자신감을 되찾지 못한 듯한 지금 53분께 나왔던 본인이 박스 근처에서 볼을 잡고 가면서 선택을 좀 늦게 했죠. 본인이 네. 슈팅을 때릴 거면 때리고 케인을 줄 거면 한 박스 빠르게 줬어야 되는데 그 두 가지가 다 안 되면서 지난 시즌에 손흥민까지 돌아오려면 아직도 기다려야 된다는 걸 보여줬다는 점에서는 좀 아쉬움이 분명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. 자, 다음 경기 이제 AC밀란 네. 챔피언스리그 경기인데요. 이제 한국 시간으로 수요일 아침 5시입니다. AC밀란 원정이에요. 레스터 원정, AC밀란 원정인데 그리고 갔다 와서 또 웨스트햄하고 홈 경기인데 네. 그리고 또 첼시전입니다. 이어서 남은 2월 동안 1승이라도 할 수 있을지 걱정이 될 정도로 상당히 좋지 않은 토트넘의 이번 경기였습니다. 과제만 산적하네요. 벤탄쿠르도 부상이 좀 심각할 수 있는 상황이고 네. 요리스 지금 몇 주 못 나오고 비수마도 지금 피로골절 때문에 수술해가지고 한동안 못 나올 것 같고 그러니까 당장 선수층이 얇아져 있는데 또 뭐 그 리그컵 정도는 제외하고 다 살아있어서 네. 경기 일정은 또 많아요. 그렇죠. 챔스, 네. FA컵 네. 약간 이적 시장 때 선수들을 많이 데리고 또 많이 내보내고 이러면서 선수 이런 층 자체는 더 얇아진 느낌이기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로 좀 첩첩산중 네, 토트넘입니다. 다음 경기 그래도 손흥민 선수 골 넣을 걸 기대하면서 여러분 같이 응원 네. 하시고요. 밀란전은 없죠? 밀란전은 그렇죠. 저 지금 네. 제가 이제 회사에 있기 때문에 네, 밀란전 때, 네, 또 입주될 때 돌아와 있습니다. 밀란전에 손흥민 막 골 넣는 손흥민 화이팅! 네.